엄부는 출효자하고 엄한 엄격하신 아버지는 효자를 배출하고. 이 집에 아버지가 물러 터지면 그 집에서는 절대로 기강이 있을 수가 없어요. 자식들이 이게 타고 넘어가지 절대로 그냥 갈 수가 없단 말이죠. 엄무는 엄격하신 어머니는 출효년이라. 효녀를 배출하게 되더라 이거죠. 엄격한 사람 밑에서 그 엄격한 또 그런 제자가 나오고, 엄격하게 하지 않으면 어느 선에서 그치게 돼 있어요. 그래서 그 선을 넘어서는 사람만이 이제 더큰 사람이 되는 거죠. 그 다음 말은 많이 하시는 거죠. 가련할 연자인데 사랑할 연자입니다. 연아어든 아이를 사랑하거든 다여봉하고, 이때 여자는 줄 여자네요, 그죠? 예, 봉은 이게 이제 몽둥이 봉자인데 몽둥이를 많이 줘라가 아니라 매를 많이 때려줘라 이거죠. 증아어든 그 아이를 좀 미워하거든 다여식하라, 밥을 많이 줘라. 네, 그렇죠? 밥을 많이 먹어야 체력이 튼튼해져서 나중에 몸으로 부딪힌 일도 해나갈 수 있잖아요. 그러나 정말 사랑하는 아이라면 걔가 그 집안을 일으킬 수도 있고, 작게는 자기 집안을 일으키고 나가서는 이 나라를 지탱할 수 있는 그런 인재가 될수 있기 때문에, 그걸 다듬다 보면은 큰 나무를 기르는 거 생각해 보십시오. 옆에 난 곁가지는 잘라주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. 그것처럼 애가 비뚤려 가고 게으름 피고 할 때마다 매를 대서 그런 마음이 없도록 하라 그런 말이죠. 인계의 추옥이나 사람들은 다 추옥을 사랑하고 아끼지만 아의 자손현이라. 나는 자식과 손자들이 현명한 것을 좋아하느니라. 누가 그랬어요? 강태공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. 엄부는 출효자하고 엄무는 출효년이라. 연하어든 다여봉하고 증하어든 다여식하라. 인계의 추옥이나 아의 자손현이니라.